샴푸. 놀라지 마십시오. 어깨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불편한 자세까지 잊지 바로바로 해결하십시오. 힐링의 해폭풍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9,800원 39,800원. 안녕하세요, 피즈비 톰톰입니다. 인스타입니다. 존영입니다. 여기 지금 홈런맨 트레이닝 시스템 왔는데 오늘은 톰톰 nope. 존영 쭈빼기 카메라를 찍고 있는 돈스 감독님이 아? 인스타님께 원포인트 레슨을 받아볼거예요. 39,800원. 한번 던져볼게요. 우와! 우와! 참고로 저희 최고 구속은 90km를 훨씬 상회합니다. 우와! 우와! 자, 한번 이번에 가운데 한번 넣어볼까요? 어, 그 정도 되세요? 아, 예. 네. 힘을 조금만 더 앞으로 전달시킬 수 있는 릴리스 포인트가 조금 더 앞으로 오면 될 것 같아요. 수건으로 이 제 밑배를 치시는 거예요. 오! 맞긴 맞죠? 네. 다리 들고 힙이 이쪽에 최대한 가까이 붙는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아. 오! 훨씬 릴리스 포인트가 앞으로 늘어나신 거를 알 수 있어요. 오! 이거를 가깝게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힘이 더 전달이 되면서 지금처럼 팍 하고 뺄 수 있어요. 이거 나 수건 터지는 줄 알았잖아. 신기한데? 진짜 뭐가 되는 느낌인데 이게 연출이 아니라? 어깨 라인이랑 힙 라인만 일정해지면 계속 스트라이크 존으로 오케이. 얘 놓고 고! 빠르게! 징그럽게 빠르시구만. 쭉 빼기! 엉덩이 빠르게 쭉! 오케이. 아, 이렇게 힘들어. 영혼을 끌어모아서 한번. 오케이. 쭉! 빠르게! 아, 쭉! 빠르게! 아, 그렇지! 병원이나 한의원 가면 물리치료 받잖아요. 뭐 그런 느낌? 우와! 힘스타! 감사합니다. 예, 다 선언하시고. 자. 아플 수밖에 없는 지금 폼으로 던지고 있어서. 왜냐면 어깨에 지금 무리가 많이 가요. 얘는 여기서 한번 걸려서 충격을 준 다음에 나가기 때문에 아... 팔도 피신지다가 제껴져 버리니까 여기에 부담이 엄청 많이 가요. 팔 스윙을 이 정도 돌리셨다면 예. 이 원을 조금만 줄여. 그래서 이 정도만 더 줄여. 이 정도 살짝 여기 안 닿고 그냥 앞으로 던지신다고 생각하고 한번 던져보세요. 자. 와! 훨씬 팔이 나오는 게 조금 편하실 거예요. 그러면. 예. 예. 야. 근데 확실히 잡아줘. 고. 와! 이 몰았다가 고 빠르게. 팡! 팡! 오! 병원이나 한의원 가면 물리치료 받잖아요. 뭐 그런 느낌? 사회인이냐고 7년차 우리 돈스 감독님. 자, 한번 볼게요. 오. 아니, 스윙이 네. 많이 들어가세요. 안쪽으로. 팔이 늦어지고 젊은 친구들이나 네. 힘 좋은 친구들은 유연성이랑 허리 힘으로 끌고 나올 수 있는데 아, 네. 30대 중반부터는 초반입니다. 처음부터 열려갖고 던지세요. 열린다는 거는 왼쪽 어깨가 이게 닫힌 거예요. 닫아놓는 거고 네. 이게 열리는 건데 네. 이거만 저기 일자로 맞춰주세요. 네. 오우 90! 오! 열려있던 거를 조금 닫아주니까 더 조금 더 실을 수가 있어요. 3쿼터로 던진다고 한번 생각하고 던져보실래요? 보시면은 느낌은 3쿼터라고 던지시는데 팔은 오버스로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으로 들어갔던 거를 빼주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던져봐라 했던 게 팔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게 좀 더 편하게 나올 수 있게 한번 해본 거거든요. 편하게 나와서 편하게 나와서 와 와 100kg 찍습니다 오늘. 더 2초 딱 잡아놓고요. 중심을 잡아놨을 때 여기다 힘을 모아놓고 그 다음에 엉덩이로 팡 하고 출발시키는 거예요. 뒤에다가 충분히 잡아놓고 힘을 모아놓고 팡. 와, 97! 최고 구속. 와, 101! 와. 병원이나 한의원 가면 물리치료 받잖아요.
뭐 그런 느낌?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체격 조건도 좋으시고 힘도 네. 좋으셔갖고 110 이상은 던지실 것 같아요. 우와. 다음 주부터 등록하겠습니다. 자 지금 카메라 야신야동님께서 잡아주고 계십니다. 아 오늘 컨텐츠 정말 재밌었고요. 임스타님의 원포인트 레슨으로 정말 다 같이 나아진 실력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카메라 끄고 92 나왔어. 씨.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보통은 뒤에가 94, 94, 94, 94!